이거는 싸시지? 네, 우리 이거 영화 찍을 때도 쓸 수 있어. 한 사진 영화는 지금 나와. 그 앞 가운데를 단을 다 깔았어? 어. 그럼 높겠네? 어. 이거 1,000만 원인데? 사면 되지 뭐. 여기 있으면 선영아, 내가 선영이 이렇게 맨날 영화 찍어줄 수 있는. 자기 화낼 거야 할 거야? 아니,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쁘게 웃으면서. 편집점을 찾아야 되잖아 이거. 너는 맨날 조건이 붙어. 한 번만 해줘. 그래서 또 난. 또 뭐라고? 남편한테 뭐라고? 잘 나가다가 두. 아무리 위험하고 어둡다 해도 내가 떠날 수 있어. 나를 사 네? 아니 그니까 좀 풍경을 좀 찍어야 돼. 어른들이 가지시는 것은? 아, 고마워요. 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는 전화 대신으로 이제는 연달아서 하루 꽃차고요. 그렇게 느낌 안 나고 한꺼번에 다발로 이따가 한시 보고 오나 양보? 양보 나쁘리기 됐어요? 너 사진을 찍었니? 원용이랑? 한글로 찍으려면 이 테이블을 빼야 될 것 같아. 바깥으로 한 명만 한 명도 없고 안 돼. 이 길 깊은 나도 놓아서
예. 예, 예, 잠깐만요. 왜 지우야 너 다음 주에 입대잖아. 너 저기도 못 줘갖고 형이 천첩도 못 줘가지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자연사야. 그리고 야 너 괜찮은 거야? 군대 간다는 소식이 40분 갈 때 우리 건 빼놓고 다리 이렇게 끊었어. 한 번이면 여덟 시 안 붙었어. 완전히 이거 찾아보고 자신에 사는 거니까 자원하는 심정이 거기 많다는 거야. 박팀을 해서 안녕하세요. 김벌레라고 하지 마. 아니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서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네, 내려갈게요. 어제 많이 잤어요. 잘 수 있을 만큼 잤어요. 네. 네. 진행사만 좀 봐주세요. 대모 형이랑 스태프들 있는데 여기 좀 하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되게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몰려서 28살이에요. 네, 좀 빨리 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아유, 부회장님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아유,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얗게 먹었겠네. 아유,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신랑 아버지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유, 사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성님입니다. 뭐야, 홍만 다니더라고요. 야, 니네 더 이뻐졌다. 알아요. 알아요. 아는 게 문제야, 네. 사장님 못 나오고 이제 잘라가지고 못 알아볼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지나가길 전에 빨리 지나가길 왜 애들은 안 되고 근데 그 집 다섯 아니다 5시 시켜놨는데 했어요 오늘까지 없을까?
출범식이 마치 생애 전체를 기울여 만든 대회를 지내서 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이 출발 지점부터 원영이의 출발이 참으로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새로 시작되는 이 가정이 하늘에 비칠 영광스럽게 감사합니다, 우선님. 깜빡했어. 어디 올라갔다 왔나? 아니, 뉴스에다 얘가 안녕하세요, 우선님. 우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동규야, 고마워. 아주 서 멀리서. 은철이 형. 너 인사했어, 안녕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야. 자, 이모님 여기 앉아서 찍을게요. 자리에 좀 한 칸만 비워주십시오. 아무 쪽으로 해. 어머님은 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신부님 어머니 팔짱 하나씩 끼시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심한 척하래. 네, 네. 신부님 허리 좀만 펴시고 꼭 편안하게. 네. 자, 이렇게 자, 어머니 고개 좀만 숙여주십시오. 아예 안경에 반사가 들어가시네요. 자, 미소 이쁘게 해주십니다. 다들 한번 더 촬영할게요. 자, 어머님 오늘 좋은 날이죠? 모습이 그렇게 좋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어머님 서로 한번 살짝 바라봐 주십시오. 자, 잠깐만. 네, 자,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자, 어머님, 며느님 한번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 자, 어머님 이렇게 옆으로 앉을게요. 저 이제 가도 되죠? 네. 네. 어머님 조금만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누구 너무 잘 믿었네. 웃을게요, 언니. 하나, 둘, 하나, 둘. 어머니, 조금만 더 웃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이렇게 두 분 서로 살짝 바라보십시오. 네. 어머님, 딸, 이렇게 등 한번 토닥여서 간단하게. 오늘 긴장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어머님. 위자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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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 나는. 아, 권능아. 원영아, 성영아 축하해. 아 그래, 잘 살고 있잖아. 어 그래, 지금처럼 잘 살아. 김인사. 형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세요. 형 오늘 진짜 멋있어요. 누나 진짜 이쁘고. 아 김인사. 행복하세요. 원영아 오늘 형 고생한다. 나중에 밥 꼭 사라. 알았지? 안 사면 죽는다. 신이 어떠세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결혼 시작하는데 많이 어떻게 긴장 안 되세요? 네 긴장돼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금 혹시 신랑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말 있을까요? 우리 지금처럼만 예쁘게 사랑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봐줘. 이제 우리 준비할 거예요. 들어가서. 어, 네. 저기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야, 고맙다. 야,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완전 떨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찍어주기만 했는데 찍어만 주다가 직접 하려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신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야 완전 사랑하고 앞으로 잘 살자. 왜 다들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앞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서 같이 잘 살자. 파이팅. 고맙다 영구야. 자, 좀 있으면 이제 부부들 결혼하는데 부부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원영아 축하해.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 등 너무 많이 축복해 주실 거라 믿어. 그리고 너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 축하해. 이제 됐지? 우리 사회와 지지를 정말 진행하지 않고 모든 예수 순서를 주의 부장님께서 연주해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사회를 지지하며 결혼들의 영상을 그렇습니다. 좀 신속히
현재 결혼식을 촬영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저희 결혼회에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나 가방에 디지털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씻어라고 하지 마시고 꼭 사진 촬영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이상 안녕히 가세요. 와주신 여러 하객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제대로교회 담임 목사 양승환입니다. 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감동으로 이날을 위해 준비했고 또 오늘 그렇게 예식을 치를 것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얼떤 말씀에 배운다고 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에 내 하나님의 목적이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원영이에게 아내가 생긴 날, 선영이 그물을 계속 내어준 습지처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축복으로 뽑히며 하늘의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늘의 조직 문화가 두 사람의 일을 가정의 조직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조직 문화는 그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 것과 탓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과 암시는 회사가로서 천국의 조직 문화가 언제 그들의 대문을 열어도 그 대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하늘이 빙성하니 그 가정에 누려지는 좋은 남편으로 좋은 남편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좋은 아내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에 좋은 직장으로 성공하기 전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난 때문에 서로의 주가가 달라지고 서로의 가치가 평가절상된 그러한 서로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렇게 건강하게 섰을 때에 두 사람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수로 많은 젊은 장병들에게 빚을 줬습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자던 동안 두 사람을 위해서 알았으면 안 됩니다. 이 빛을 여러분의 신심이 작은 세상에서 압박하는 것을 써야 여러분 서로의 크기를 인정하라고 많은 사람들의 결혼이 낭만적으로 시작해서 민생의 아내를 삼겠다고 결정한 것이 자신의 분명한 진성과 감정과 의지의 결정이었습니까? 예! 네. 정말 선영이를 내 안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선영자매에게 믿겠습니다. 옆에 서 있는 안원영을 내 남편으로 결정한 것은 본인 자신의 분명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결정이었으니까 예배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원영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원영을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남편이라고 확신합니까? 아멘. 이제 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술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유선영 자매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영원토록 동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고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 서약을 이 다락지에 띄어서 자매 오른쪽 자매 네 번째 손가락
괜찮아요. 왼 손가락, 왼손 장갑을 빼고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십시오. 한 가지 했습니다. 천천히 이겠습니다. 힘찬 박사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깨는 일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이 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도록 복을 주시되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멋진 대사관을 경영할 물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사람 사이에 복된 태의 열매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이 두 사람 매일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매일 세상을 겸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기 목포를 시작하실까요? 시간
것만 그저 사랑이라는